이게 증세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 또 흡연 억제 차원에서 이제 以前没有过姓王叫王，没有这样的人在直播吗？ 没有。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 윤리 규정 이전에 그 의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정 개혁만으로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목표보다 무려 8조 5천억이나 세금이 덜 거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엉뚱하게 담뱃값과 주민세 등 서민들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참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종합 금연 대책이라며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겠다고 하자 흡연자들은 어이없사합니다. 솔직히 불만이 많죠. 4,000원이 오르든 5,000원이 되든 뭐 큰 상관 안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이죠. 종합 금연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게 증세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건강 증진 또 흡연 억제 차원에서 이제 복지부가 주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담뱃값이 4,500원이 될 때 정부는 최대한의 추가 세수 2.7조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포장은 금연 대책이지만 속내는 세금 더 많이 걷기 정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연 대책이라는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 올릴 거면은 담뱃값을 올리지 세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담뱃값 안에 세금을 올린 거잖아. 정부는 주민세도 앞으로 2-3년에 걸쳐서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졸속 행정 같아 보이는 그런. 특히 올리려는 세금이 담뱃세나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난데없이 서민들 증세안을 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히 성역이고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증세할 수 없다. 성역을 만들어놓고 재정은 파탄 났고 지금 추경원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의 법인세는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은 최소 100억 원대의 배당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건희 회장이 2천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약 680억 원의 배당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500억 원만 내면 됩니다.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 물론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제도의 구조상 주식 부자 그리고 상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 내놓은 취득세 연구 인하도 결국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도 모두 취득세를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령 강남 한복판에 시가 12,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는 1천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마련해줬습니다. 그동안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이제는 소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월세를 150만 원쯤에 맞춰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 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세 금액만 8, 9억 원 하는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도 많습니다. 150에 맞추면 1년 1,800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하고 어쨌든 월세를 150으로 맞추는 거죠. 또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그러면 월세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됐어요. 저희는 그냥 월세 150만 받을래요. 아, 그럼 그거를 그렇게 150만 월세를 받는 이유가 이제 네, 어쨌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의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만 손주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1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나요? 우리나라에? 최대 1억이죠. 최대 1억.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1억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소수 부자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쏟아내면서도 세수가 부족해지니 손쉽게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나 국민 전체로부터 걷는 주민세 등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고 2천만 명 가까운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나라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증세할 필요성이 있죠. 복지 확대는 증세를 짝으로 하는 겁니다.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면 직접세를 대상으로 증세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간접세에다 증세를 하는 건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TV 토론에서는 아무런 세금 인상 없이도 기초연금 등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모든 복지 정책들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 무책임하게 어떤 재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책이. 그러나 집권 2년도 안 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공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후하고 서민들은 쥐어짜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밥을 건져내려면 조세 부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원 확보해서 세원 세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힘없는 옷 살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끌어내서 세원 확보는 거잖아요. 저런 거 나쁘게.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증거 조작이 발각된 뒤 국정원은 위조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중국 정부 내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동아 등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이 오래 쌓아온 휴민트가 무너진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막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휴민트의 실체는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협조자들에게 뿌린 돈도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위조가 드러나자 일부 언론들은 느닷없이 대북 정보망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국 공화국 내 대북 인적 정보망, 이른바 휴민트가 노출됐다며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중국 측의 국정원 협조자, 이 휴민트의 인적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내 휴민트가 말살되고 정보전에서 대패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유우성 씨 항소심 과정에서도 담당 검사들은 정보 협력이란 말을 앞세우며 위조 기록 최초 입수자와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제 누가 발급했는지 그런 건 밝히지 않을 뿐더러 계속 대풀에서 뭐 정보 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뭐 국가 간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주고받은 거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15일 열린 제2의 협조자 김명석 씨와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중국 공화국 내 휴민트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석 씨의 증인신문에서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유 씨 출입경 기록 입수를 단둥시 공안국 왕모 부국장이라는 인물이 도와줬다는 국정원 김보영 과장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앞서 김 과장은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단둥시 왕 부국장을 통해 출입경 기록을 전달받았고 이후 김 씨가 허룽시 리모 과장을 소개받아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며 이와 관련한 김 씨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온 협조자 김 씨는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김 과장이 자신을 한국으로 불렀다며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김 과장이 다 죽게 됐다며 준비된 서류를 던져주고 그대로 베껴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왕 씨를 통해 소개받았다는 허룽 씨 리 과장은 전혀 모르고 위조된 사실 확인서도 자신이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중국 단둥으로 출장 온 김 과장과 함께 왕 씨를 만나 출입경 기록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왕 씨의 연락처는 물론 이름과 직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왕 씨의 직업을 단둥시 공안국 현직 간부라고 했다가 전직 간부로 바꿨고 법정에서는 현재 단둥에서 북한을 오가며 수산물 장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김 씨와 같은 조선족 협조자에게 다시 협조자 김 씨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안국 내 협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먼저 뉴스타파는 단둥시 공안국에 전화를 걸어 전현직 부국장 중에 왕모 씨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没有这样的人在局里工作吗？没有。 허룽시 공안국에는 리모 과장과 같은 이름의 간부가 한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국 일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팀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공안국 내 협조자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허룽 씨에는 가보지도 않고 위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제출한 위조 문서는 해당 부서 명칭이나 형식과 관인도 진본과 확연히 달라 현직 공안국 내부 사정을 잘 안다면
나올 수 없는 문서들입니다. 이거는 휴민트가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위조, 잡범한테 부탁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어떤 뭐 고급 정보로서의 어떤 획득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위조 기록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담당 검사를 만난 사실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문서가 들통났고 다른 일도 있다며 급히 들어오란 김 과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17일 입국에 일주일간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한 다른 일이란 당시 이문성 검사가 협조자 김 씨를 증인 신청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검사는 다음 날 김 씨를 만난 뒤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김 씨 입국을 위해 선양 영사관의 이인철 영사를 통해 비자까지 급히 챙기고 항공료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정원이 협조자들에게 지급한 내부 경비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에겐 지난해 9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6차례 이상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 출입경 기록에 대해 모두 1,200만 원, 허릉시 공안국 회신 공문에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원아 씨 등 다른 협조자에게 지급한 돈까지 합하면 모두 5천만 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이 위조 문서 입수에 투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문성 검사가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하라고 지시한 액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김 씨의 불법 환전 계좌,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죄 무죄를 받은 유성 씨를 불법 송금 혐의로 몰아세우던 국정원이 정작 자신들의 위조 문서 대가 지급을 위해 거액을 쓰면서 불법 외환거래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문서 전달만 했을 뿐 국정원 돈을 받지 않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홀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김원아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장을 통해 제2협조자 김 씨가 자신이 국정원에 당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중국 공안국 간부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국정원과 위험한 범죄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입국했던 김원아 씨는 국정원에 속았다며 자살을 기도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음을 털어놨습니다. 체포될 줄 알면서 입국한 김명석 씨의 입국 배경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입국 경위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중국에서 한국 사업가를 소개받아 사업자 입국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체포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명석 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진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김원아 씨 아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여러 번 시장 갔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도 안 만나는데. 예, 예. 뭐, 선생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셨죠. 내가 못 만나겠죠. 예. 김원아 씨는 아들에게 만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국정원의 공작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석 씨의 변호인은 입국 전 김원아 씨 가족을 찾아간 이유나 국정원과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윤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일부 교수들이 의사 면허도 없이 학생 등을 상대로 근육 조직을 채취하는 등 생체 검사를 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생체 검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요. 한체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성적을 잘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불법적인 생체 검사를 자행해왔습니다. 게다가 연구에 동원된 한 학생은 후유증으로 다리가 마비돼서 국가대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 묻은 거지를 떼어내고 굵은 주사바늘을 뱃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고무호스를 연결하더니 두세 번 밀고 당깁니다.
다리를 옮겨 빨간 핏덩이 같은 것을 빼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또 다른 화면. 굵은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자 뱃살을 잡고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상처 주위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수술실도 아닌 허름한 장소에서 그것도 소독한 천이 아닌 무릎 담요 한 장만 덮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의문은 한국체육대학교의 한 학위 논문을 보면 풀립니다. 걷기 운동이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중년 여성 7명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시키고 운동 전후 두 차례 마취를 한 뒤 생검, 즉 생체 검사용 바늘을 삽입해 지방 조직을 채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 교수는 한체대 김창근 교수. 바로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영문으로 된 이 논문은 한체대 남자 역도 선수 16명의 근육을 추출해 실험한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논문 말미에 한글로 쓰여진 감사의 글에는 김창근 교수가 실험에 참여해 직접 근생검, 즉 근육 생체 검사를 해줬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 교수는 한체대에서 운동 생리학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사 면허는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학생들의 근육 조직을 추출하는 생체 검사를 한 겁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생체 검사에 동원됐다가 그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은 한체대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생체 검사로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창근 교수의 권유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굵은 의료용 바늘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근육을 떼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았고 통증도 심했습니다. 근육 채취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오른발에 감각이 없고 발을 디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신경이 심하게 손상됐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국가대표가 되는 꿈도 접었습니다. 그는 김창근 교수가 학점을 믿기로 학생들을 생체 시험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에 참가하면 A+ 학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부탁과 학점에 욕심이 있어서 실험에 응하긴 했지만 후배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비윤리적인 연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믿기로 학생들한테 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 참여를 종용한 이런 대표적인 비윤리적인 연구로 봐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 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같은 학교 김효종 교수와 공동으로 학회지에 게재했습니다. 김창근 교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김창근 교수님 좀 뵈러 왔는데. 김창근 교수님 지금 러시아 가셨거든요. 공저자인 김효종 교수도 취재진을 피합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비의료인의 근육 생체 검사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근생검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근생검이 그러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연구용으로 그런 생검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주들이 많거든요. 네. 또 의사만 해라라고 되어 있는 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근육 생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인 거죠. 경우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 윤리 규정 이전에 그 의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 면제될 수 없는 거죠. 뉴스타파는 한체대에서 이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10년 넘게 자행되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 대학의 연구 논문을 분석해보니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생체 검사가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모두 218명, 이 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논문을 쓴 한체대 교수는 김창근, 김효종 교수 등 모두 6명이며 대학원생과 외부 연구진을 포함하면 34명이나 됩니다. 김창근 교수가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김효종 교수는 12편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효식 교수 등은 한체대 근대오종 선수 10명을 생체검사에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한체대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높은 생체실험, 이것을 학점을 믿기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도저히 연구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한체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이 논문에 대해서 학의를 취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 이게 당연히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도 아울러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한체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종합감사를 벌인 지 6개월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동안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한체대의 각종 비리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이 고작 5일에 불과해 한체대의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당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며칠째 칩거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당의 대표를 맡았던 박영선 위원장이 탈당을 입에 올리는 것은 당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박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에서도 절제와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는 않으면서 대중들의 비판에 부화 내동하며 이미지 관리에만 부심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모습입니다. 야당의 무책임과 혼란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명확한 어조로 거부했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 선진화법마저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야당의 존재감이 없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절박감마저 듭니다. 부디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이 확보해준 의석수와 지지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책임지는 리더십,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1야당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터지 봐야 한다 죽는 게 알지. 저 선생님 그러고 했나요 지금?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